자, 이렇게 북한의 방문 취소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남남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성월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김정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몇몇 사람 빼고는 현성월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심정입니다. 바른정당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어느 순간부터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밀당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주류 세력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보수야당과 언론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응원단과 예술단에 혹해서 북한을 찬양이라도 할 국민으로 보입니까? 평화 무능력자들은 제발 가만히 있으십시오. 국민의당 내 호남 출신 일부 인사들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꾸준한 인내로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올림픽 이후 한미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까지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